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네. 장 보면은 네. 저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저 주시장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상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장 보면은 엄청나게 네. 지금 비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수치적으로도 맞는 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아, 정말 추석 앞두고.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상승률을 내 계좌 수익률이 좀 따라가면 좋으련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주시장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런 종목들 오늘 또 상담 드리면 되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담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특히 오늘 장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8월의 그 악몽이 다시금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 화들짝 놀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갖고 있는 고민들 내일이 또 일주일에 마감을 하는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그런 고민들 발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담 잘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도 파이팅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찾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주명 대표님께 상담을 보내는 방법은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올려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이 전화 상담은요, 돌림만 돌리는 게 또 묘미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으셨다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저 돌림판 돌리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 주시고 당첨이 되시면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환달 내로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사실 9월장 들어서 이제 앞으로 좀 상승장에 올 것이다 라는 좀 우호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다시 한번 이번에 다가오는 상승장을 도전해보겠어 이러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근데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비법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지금은 이제 실력입니다. 네. 아, 저번에는 운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교재 5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보다 실력이다 이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아 정말 공부를 이제 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뭐 서점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교재는요 저희 방송 중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교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황주명 세 글자 넣어서 응원의 문자 혹은 공부하고 싶은 이유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저희 종목 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부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어느덧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선뜻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시원한 바람 같은 은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또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들 오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중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노론톡 입장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단 보시면요.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이렇게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보내주시게 되면 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의 응원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의 응원의 문자 혹은 또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5명을 또 추첨해서 교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저의 노하우와 모든 어떠한 그 에너지가 집대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어서 오늘장 분석이랑 리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그 가장 큰 단어는 테이퍼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고요. 방송을 보다가도 저분이 테이퍼링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림들 또 장면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많이 설명은 안 드리는데 하도 테이퍼링 하니까 테이퍼링 설명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좀 너무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면 대출도 좀 갚기 힘드니까요. 조금만 갚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시장에 돈 좀 많이 쓰세요. 이게 기준금리 인하예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조금은 갚아야 될 돈이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간 좀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재난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뭐 25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이제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조금씩 지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혜택만으로 안 되고 아 지금 내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 주세요 한 게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재난지원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풀었던 돈들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좁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었던 돈들의 양을 조금씩 줄인다라는 거지 안 준다 혹은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걷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걷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걷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됐다 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됐다라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아, 푸는 돈을 조금씩 덜 풀겠어요라고 예고하는 것이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돈을 조금씩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슬슬 우려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다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부분, 아까 물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물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예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기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꼭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또 맞물려가지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테이퍼링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불러요. 네 마녀의 날인데 선물옵션, 그러니까 주식 선물, 또 지수 선물, 주식 옵션, 선물 그다음에 이제 지수 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가지가 변동이 있는데 굉장히 큰 변동성을 예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시장이 하락할 때 제가 오히려 상승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2차 전지와 메타버스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전략을 바꿀게요. 지금은 채널형 하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닫혀진 상황에서 하락이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대응하시고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채널형 하락 속에서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고 그 종목을 좀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또 관심주 리뷰를 좀 해보게 되면 좀 두 가지 정도 사항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관심주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심주는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은 제가 볼 때는 참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코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을 일단 잘 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VR 기업을 VR 비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한 날개도 좀 달았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안타까움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 700원이라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도 하반기 때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또 다른 팁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잘 가다가 잠시 좀 쉬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제 20일선 터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코발트 생산 기업이고요. 일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모 에코캠을 흡사병하면서 조금 더 나아서 2차 전지로 더 가까운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최대 주주라는 부분도 두 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이나 코스모화학은 오히려 위기보다는 기회를 비추어져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제가 방송에 갖고 오는 종목들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많은 부분들을 또 공부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익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들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람들은 아래 하단 보시면은 지금 이제 노란 동포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데 QR코드 찍어서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377 황주명 통해서도 가능하신데 다양한 정보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야심차게 가져온 종목은 뭐 방송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니까 본방사수 꼭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료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매매법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기본적 분석법이 있고 기술적 분석법도 있지만 지금은 스토리 분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는 이렇지만 참여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데 100원의 문자 #3772로 참가 혹은 참석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바로 입장하시고 싶으시다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 상담 119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종목 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쫙 보일 겁니다. 그럼 쭉 내려보시면 제 사진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딱 나오게 되는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예요.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전 정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결국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작은 미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함께 해보는 시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답답한 주식 너무 끙끙 알지 마시고요. 저랑 오늘 문자 오늘 샵377이 보내주시면은 또 저랑 함께하고 또 황주명 보내주시면 또 링크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많은 분들이 좀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있고 그다음에 뭐 말씀 만들었던 종목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오늘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셔서 바로 좀 볼게요. 880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미사이언스 76,300원 비중 15% 황주명 대표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한미사이언스 우리가 어느 분류일까요? 이제 분류를 먼저 잘해야 된다고 했죠. 주식은 제약 바이오의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섹터의 종목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mRNA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간 한미그룹, 한미약품그룹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장에서도 한 번 정도 두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재무구조,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 일단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영업이익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252억의 영업이익을 나온 반면 올해는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반기 만에 내년 올해 작년도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높습니다. 시총이 거의 5조에 가까운 그림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번 연도에 한 9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만들었을 경우 자 95, 45, 5배 정도의 매출액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지금 뭐 영업이익을 300억 낸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20% 정도 더 그 영업이익 곱하기 20배, 지금 160억이니까요. 약 6조 정도의 그림이 보여지고 그 그림은 20% 그림 정도 상승이 보여집니다. 그럼 73,000원에 20%면은 14,000원이니까요. 87,000원 정도에는 저항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93,700원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순환매 속에서 제가 카테고리를 잘 분리하시라고 했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재반등이 기대가 된다. 자 목표 주가 87,000원이지만 지지와 저항으로 봐서 조금 더 다운시키면 자 84,000원의 기술적 분석이 나온다. 자 기본적 분석 87,000원, 기술적 분석 84,000원이면 낮은 가격 84,000원을 택해서 목표가 84,000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8,000원 제시드리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제약바이오가 순환매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자 상담은 8803님을 드렸습니다. 8803님 보내주신 분은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0851님 08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팬입니다. 황주명님 한농화성 18,200원 20%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겁니까? 이 안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인트를 잡아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포인트 잡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들 중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있죠. 종목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나게 잘 가는 종목, 그 다음에 지루한 종목, 그 다음에 빠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지루한 종목. 자, 왜 지루한지 오늘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좀 해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한농화성의 이제 그 섹터를 보게 되면 2차전지 섹터입니다. 자, 폭스바겐이 각형 채택 배터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농화성은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와 함께 뭐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모멘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한농화성의 어떠한 그 재무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죠.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좀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올해 지금 6월까지 100억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작년도는 당연히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잡다 하더라도 150억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시총이 그렇게 뭐 높다라는 표현과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본이 한 1382억인데 왜 안 가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가다가 멈추는 자리가 나오는 부분은 첫 번째 최대 주주 지분 물량이 많거나 유통수가 주식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1번. 두 번째의 경우의 수는 일단은 숨고르기라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회사의 가치로는 배터리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조금은 숨고르기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 단가 18,000원인데 좀 매수 단가가 높은 부분은 안타깝죠. 자, 이 주식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500억. 2,500억이면 지금부터 3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 정도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면 10%가 1,400원이고 5%가 700원이니까 2,100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16,000원부터 저항이 다시 잡혀요.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기술적, 기본적 분석으로 16,000원에 목표가가 찍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쭉쭉쭉 올라가서 17,500원이 잡힙니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에서 업그레이드 하나를 드리면 2차전지라는 모멘텀에 미래가치를 부여시켜가지고 자, 지금 추가적인 부분들 2,000원 정도 추가한다면 18,200원까지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은 자리를 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17,500원의 기술적 분석 자리죠. 목표가는 그러면 17,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2,400원 제시를 드리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상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다림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종목을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문의 주시는데 자, 일단은 지금 보내주신 08551번님은 커피 교환권을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지금 빠르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전화도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전화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또 신호 팍팍 주시네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D 바이오 센서고요. 네. 61,000원이고 50%입니다. 아, 61,000원 비중 50% SD 바이오 센서를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뭐 실적 이 좋아가지고 시제나 비교해서 이게 대장주라고 네네.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옛날에 네. 6월 달인가 7월 달에 그 HM으로 그 대표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예예. 그때 수익은 많이 올랐는데 5만 원 되면은 그때 상담 하자고 그랬는데 네. 이게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네. 그걸 팔아가지고 이 SD 바이오 센서에 투자했는데 네. 50% 투자했는데 그냥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HM은 또 오르기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좋은 기업은 잘 잡으세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시는 눈은 탁월하시다. 다만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적으로는 지금 H&M도 마찬가지고 SD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고 HMM은 물류의 대장, 네. SD바이오센서는 진단키트, 국제 의료기계 대장이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매매하시는 방법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SD 바이오 센서는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그 바이오 센서의 사업 부문을 이제 인적분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분할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1조 5천억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5조 정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진단키트 이제 특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익스펙테이션 기대값들은 1조 5천억보다는 인하돼서 나오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6만 1천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2, 30%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 6조가 잡힙니다. 6조. 20%면 6조면은 제가 볼 때 6만 1천원은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6만 1천원 이후에 또다시 악성 매물이 보이는 게 이런 신규 상장주의 아쉬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보유해수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보유해수 물량이 또 6개월 있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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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 종목은 잘 길들여지면 제가 볼 땐 8만 원, 9만 원까지도 갈 거예요. 다만 지금 최근에 참여했던 보유해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6개월 있으면 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6만 1천원까지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6만 1천원 똑같은 자리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잘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다시 6만 원, 8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5만 원 이하에서 나중에 매도하고 나서요. 다시 재접근한 전략이 놓으실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4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회사 네. 자체가 좋습니다. 국제 의료기기도 하고 또 유보금이 많다 보니까 또 유보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요. 기대감은 네. 충분히 있다. 다만 넵티눔스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했는데 다가 뭐 백신도 해가지고 그렇죠. 좀 반짝한다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6만 천에 네. 매도하셨다가 다시 조금 타이밍적으로만 좀 잘 네. 싸게 좀 다시 저시에 접근하신다면은 수익 보실 것 같습니다. 1차 전략은 본전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음배 씨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은배 씨. 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크고, 지금, 네, 마이너스 20, 30%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네, 애초에 뭔가 다 그냥. 아이고, 걱정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예. 본전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우선 먼저 잘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탈출! 두 글자 힘차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 탈출! 탈출! 합시다!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손에 요리 적게 잘 나오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조금만 더 세게 돌릴걸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좋습니다, 응원 메시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랑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더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너무나도 아쉽게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자님 꼭꼭 본전 매도 잘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 행복하시고요. 예.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꾸준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금요일장 좀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햄버거 세트 쿠폰과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오늘도 챙겨드려야겠죠. 바로 교재를 저희가 다섯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빠르게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교재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선물도 받으시고 또 좋은 수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수익을 응원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노란톡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예,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 뭐 100원의 문자 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쉽게 다양한 정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또 생방송 중에도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후에 앞과 같이 뭐 햄버거 세트라든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 달 이내에 취합해서 보내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언제나 뭐 번호 항상 아시겠지만 전화 023772-0291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종목 매수가 비중 3년서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가끔 상담을 드리고 싶어도 또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못 드리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아래에 이제 또 보내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또 햄버거 세트 교환권 당첨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을 좀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7737님께서 KMW 질문 주셨네요.
KMW 64,000원 10% 5G 대장주라 구매했는데 너무 떨어집니다. 추매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KMW 우리가 KMW 하게 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익숙한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5G 대장주격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무선통신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5G 관련해서 통신장비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한때는 굉장히 뭐 3조까지도 갔었던 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올해 적자가 됐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흑자였다가 2020년도에 327억, 그다음에 2021년도 현재 마이너스 76억이 됐습니다. 가장 근간은 뭐냐면 5G 투자가 늦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이나 기간 투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늦게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 시즌 혹은 조금 부진한 시즌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이 KMW의 카테고리는 어디냐? 메타버스 중에서 기술기기, 의료기기 아니고 기술기기입니다. 기술기기의 5G 섹터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실적 섹터에서는 올해까지는 어렵습니다. 올해까지 어려우니까 아직은 두각받는 것보다는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때 두각받을 수 있는 종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G 대장주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자, 주가 상황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재차 과거에 하락했던 2020년 3월 달에 하락했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주식에서 중요한 건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가 1조 7천억짜리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대장은 대장이다. 다시 6만 원까지 재파동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6만 원까지 목표가는 다시 나올 것 같고요. 6만 4천 원은 어떡합니까? 일단 6만 원에 매도하시고 재접근하신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3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신 77437님이시죠? 제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문자 바로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빠르게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런 종목을 또 보내주셨네요. 개인 투자분들 많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78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첫 멘트가 당황스럽습니다시고요. 급락입니다. 범양검역 매수가가 12,000원 비중 5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범양검역 오늘 거의 20%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 수혜주, 인프라 투자 수혜주의 섹터, 이 섹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정책 테마주 혹은 인프라 수혜주 쪽에 있는 섹터 종목입니다. 자, 범양검역 같은 경우 주가가 잘 가다가 오늘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분석, 수급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회사에 대한 실적이 올해 뭐 생각보다 코로나가 지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순간을 못 맞았고요. 근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4,000원에서 13,000원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오늘 주가를 하락한 주범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어떤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시간에 다닐까에서는 다시 이제 매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반등해서 오늘 나갈 수급이 나갔기 때문에 반등해서 시작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자, 지금 보시면은 18,000원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12,000원인데 주가가 다시 뜨게 되면 11,000원에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나간 수급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쪽은 철강 섹터, 건설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섹터보다는 나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와서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드리고요. 나중에 재진입했을 때 6,000원 이하 진입입니다. 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보내주신 분 17님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화 또 보내주셨는데 전화 한번 연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저 5G 5위 솔루션이고요. 네네네. 네, 그 46,550원에 비중 30%.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네, 그 뭐 5G 5위 솔루션 좋은 종목인데 이게 이제 좋은 종목에도 신뢰 잘못하고 나면 힘들죠, 그죠? 네. 네. 지금 뭐 이 종목 접근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 작년에 한창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네.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잘 나왔고, 이게 또 삼성전자하고 좀 연관이다 해서 샀는데, 네. 많이 물려가지고. 네, 그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작년도에 만약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가 있고 코로나 너무 싫은 주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를 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광 트랜스 예, 서버고요. 그 다음에 뭐 대용량 라우터라든지 스위치. 쉽게 말씀드리면 5G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통신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근데 광통신은 이제 유무선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트래픽 증가와 함께 두각을 받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5G, 6G 통신이잖아요. 그죠? IoT와 함께 결국은 이 5G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나중에 편입이 될 거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현실은 실적이 아직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73억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32억 나오면서 덜 하락한, 그러니까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심이 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다시 한번 우상향하려고 꾸역꾸역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 단가가 48,000원인데요. 48,000원까지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5G는 내년도 상반기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오이 솔루션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수 단가도 좋습니다. 48,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48,500원 목표가 좀 제시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35,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 비중 30% 더 추가 매수는 권하지는 안 드리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올해 자력으로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5G, 6G는 IoT와 메타버스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지금 목표가 48,000원 예,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을게요. 손절가 36,000원 제시드리고요. 나중에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지만 일단 한번 수익 내고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 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네, 아니요. 네, 거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내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5G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이 솔루션은 반등을 기원하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 드릴 텐데요. 2주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계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에게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신청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은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장세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종목상담 119 이 시간을 통해서 교재를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대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비법 저서입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언제나 또 정보나 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뭐 노란톡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3771로 제 이름을 또 보내주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또 유튜브로 글도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한번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지금 쭉 올려주시고 계시죠? 종목 보시게 되면 뭐 많은 종목도 좀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을 할까요? 네, 해태제과 식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제과 식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제과 식품 9,500원, 비중 10%입니다. 음식료 전망과 흐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해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해태제과 식품 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저는 그 해태제과 식품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실 것 같아요. MZ세대님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우리 특별한 날 되면 5,000원짜리에 이렇게 그 과자가 구비구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자 선물 박스를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해태, 롯데가 정말 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운 해태 홀딩스가 이제 최대주주고요. 지금 뭐 해태제과 식품에 뭐 관련해서는 뭐 과자가 뭐 대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뭐 과자가 뭐 얼마나 인기 있어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시 제품을 좀 체크해 봤는데 자, 스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낵 보시게 되면 우리가 빠세 뭐 허니 버터칩. 네, 그게 생각이 안 났네요. 그죠? 허니 버터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컨츄리코.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어떠한 부분들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태제과 식품이 그렇게 좋은 과자와 좋은 뉴들을 갖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왜 빠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적도 좋습니다. 자, 턴어라운드 가능한데 유통주식수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호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활발한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주가적인 차트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차트가 지금 바닥을 찍고 돌아섰거든요. 돌아선 그림은 정확하게 보이고 돌아서면서 주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폐자리. 만 원짜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만 원을 제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드리게 되면 8,300원 제시드리는데 이 회사 자체는요.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서 언제든지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침에 매도를 놓으시는 게 낫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또 쪼르륵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근무하실 때 목표가 만 원을 딱 찍어놓고 일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속시원하게 매매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유튜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단 QR코드와 문자 #3771이 황주명 입력고 전송해 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채널 고정!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주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항상 이들림 앱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함께하고 있고요. 3377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안내 사항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준비해온 종목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저의 종목은 한울바이오파마입니다. 한울바이오파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개투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3대 섹터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섹터는 2차전지, 두 번째 섹터는 메타버스, 세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면역 질환 관련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임상 이상 승인이 됐습니다. 임상 이상이 뭔가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임상 크게 이제 4상까지 구분해 보시고 좁게는 3상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럼 임상 1상은 건강한 환자한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부작용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요. 임상 이상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는데 환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2상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열려요. 근데 이제 임상 3상은 대규모 환자한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 2상하고 라이선스 아웃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임상 2상까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든든한 지원군과 든든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든든한 지원군은 누구냐?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또 면역질환 관련해서 유명한 회사죠. 알로플렉사에다가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면역력 약화다라는 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뭐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 흑자가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R&D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비용으로 적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흑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단단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24,800원 정도는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과 신규 이슈로 인해서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에 제시 드리는데 전조점 이탈 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그러죠.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결국 2차 전지와 메타버스를 주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 메타버스 테마주는 좀 지속적으로 보고 제약바이오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한올바이오를 뭐 말씀드리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또 분석이 필요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다양한 인포메이션 받을 수 있고 문자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우리 마무리는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 2, 9 알찬 시간 되셨을까요?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교재 당첨자분 5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당첨자분들 번호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번호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당첨자분들 5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주소하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확인 후에 교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에는요.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원래 목요일 저녁 7시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수요일 저녁 6시 전문가인 이영재 전문가님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잠깐 쉬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